시원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겐 이 식당이 곧 피서지가 된다죠. 그렇겠네요. 발을 담그고 물도 이렇게 실내에 있으니까 더 야외에 있는 것처럼 더 시원하고 또 이렇게 복날이 여름에 껴있는데 이렇게 닭과 김치와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기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물놀이만 하느냐? 맨손으로 물고기 잡이도 가능합니다. 헤엄치는 물고기 보이시죠? 예. 이곳에 오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도 동심으로 돌아가십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이곳이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 3년간 숙성시킨 묵은지로 깊은 맛을 낸다는 닭볶음탕이 있습니다. 식점에서 예, 따뜻한 토종닭과 묵은지가 환상의 하모니를 만드는데요. 한 입 베어물고 매콤한 담백한 맛이 정말 꽉 막힌 속까지 뻥 뚫어집니다. 묵은지라서요. 닭의 느끼한 맛이 다 없고 닭의 냄새도 잡아주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물에 발을 담그고 먹으면요, 땀을 흘릴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그 더위가 진짜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아, 물도 시원하고, 아, 진짜 진짜. 바로 입마셔, 바로 입마셔. 와. 자, 그렇다면 부산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건데요. 여기 빙수 두 그릇 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빙사기로 얼음을 갈아내기 바쁩니다. 그냥 빙수라 하기엔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와, 뽀기만 장난 아니네.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네요. 일단 소복하게 쌓인 얼음부터 한 입 쓱 떠서 입에 넣습니다. 언뜻 보기엔 팥빙수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팥이며 고문이며 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릇에 얼음만 산처럼 쌓인 빙수. 정체가 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참 동안 파고내서야 서서히 드러나는 빨간 양념. 예. 그리고 비녀 낚시하듯 건져올린 광어회입니다. 이름하여 빙수물회. 얼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새콤한 양념장과 싱싱한 회가 함께 어우러져 풍미를 더하는데요. 빙수물회를 슥슥 비벼서 한 입에 쏙 넣으면 더위가 정말 물러나다 못해 꽁꽁 얼어버릴 지경이라는데요. 시원하고 맛있어요. 주문 때마다 매번 광어를 잡아 더욱 신선하다는 빙수물회. 각종 채소와 광어회와 또 새콤한 양념을 구운 뒤 빙수를 가득 쌓아주면 입안까지 얼얼하게 만드는 시원한 빙수물회가 완성입니다. 완벽하게 숨겼네요. 아우, 뭘 좀 드실 줄 아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얼음을 함께 먹어야 제맛이라는데요.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빙수물에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어야 한 그릇 뚝딱 비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남들은 뭐 삼복도이에 뭐 삼계탕을 먹니 뭐 어쩌니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물에 먹고 여름을 견딥니다. 물에 한 그릇이면 더위 물러가라! 자, 그리고 밤에 먹어야 제맛이라는 음식을 찾아 나섰는데요. 뭔가 오싹합니다. 이거 제대로 찾아온 걸까요? 인기척 하나 없는 가운데 음산한 기운마저 느껴집니다. 대체 여긴 어디죠? 게다가 운동묘지로 둘러싸인 이곳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까지 들려오는데요. 그때 저 멀리 보이는 사람들! 대체 그들의 아이고. 정체는?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따라와 보시고 늦은 밤 공동묘지에 나타난 의문의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습니다.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는 불 켜진 건물. 그런데 그곳에서 뭔가를 오도독 씹고 계신데요. 뭘 오도독 씹고 계세요? 그들이 먹고 있던 건 바로 예. 한밤중에 먹어야 제맛이라는 간장게장이었습니다. 오동통하게 올라온 살을 보이시나요?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아유, 간장게장. 늦은 밤에도 손님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스스한 바깥 분위기와 달리 정말 아득한 느낌을 주는데요. 싱싱한 게와 독특한 간장 양념이 어우러져서 맛이 일품입니다. 독특한 장소 때문에 공동묘지 게장이라고도 불린대요. 올라오는데 곰곰해가지고 오싹하더라고요. 오싹하죠. 소름이 돋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이 숙성만큼 진짜 공동묘지에 와서 이거 먹는다는 거는 야, 이거 여름 나는 데는 최고입니다.
사장님께 공동묘지가 있는 이곳에 가게를 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짐승 소리만 나도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막 무서울 정도도 있었고, 아 이게 자연이구나. 그 속에서